나홍진이란 이름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관객들이 이 영화에 관심을 보였을까요? 개봉과 동시에 블랙이도를 밀어내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영화 랑종 이야기입니다. 태국 북동부 이산 지역 낯선 시골 마을, 집안, 숲, 산, 나무, 논밭까지 이곳의 사람들은 모든 것에 혼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가문의 대를 이어 조상신 바얀신을 모시는 랑종님은 조카 밍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합니다. 밍은 날이 갈수록 이상 증세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무당을 취재하기 위해 님과 동행했던 촬영팀은 신내림이 대물림되는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민과 님, 그리고 가족에게 벌어진 미스터리한 현상을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랑종은 신내림이 대물림되는 무당 가문 피해에 관한 세 달간의 기록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담은 영화입니다. 곡성의 나홍진 감독이 각본과 제작을 맡았고, 셔터, 샴 등을 연출한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개봉 전부터 무섭겠다라는 기대감을 안겼죠. 개봉 이후 관객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관객들은 후반부엔 진짜 무서웠다, 빙의 된 밍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될 때 계속 떠오른다 라는 반응이 있었고, 반면 다른 관객들은 초반부에 너무 지루했다, 처음부터 졸았다, 곡성보다 훨씬 재미없다, 불쾌했다 라고 반응했습니다. 여기서 불쾌했다라는 반응에 시선이 가는데요. 나 감독이 그동안 연출한 작품들은 전체적으로 어둡고 수산합니다. 또한 추격자부터 황해, 곡성까지 피가 튀기고 손가락이나 팔, 다리가 잘리는 장면이 단골처럼 등장합니다. 추격자에서 슈퍼 아줌마 때문에 미진이 살해당했을 땐 불쾌감을 넘어 모든 관객이 분노했죠. 황해에서의 잔혹한 폭력성, 살해 장면 등은 오랫동안 잔상에 남습니다. 공포물인 곡성에서는 동물 내장, 사체, 피부 전염병 등이 적나라하게 묘사돼 불쾌감을 안겼고요. 영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암울하고 꿉꿉하고 잔인하고 혐오스럽고 때론 선정적이기까지 한나 감독의 영화는 보고 나면 늘 찝찝함이 남습니다. 랑종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나 감독이 현장을 방문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반종 감독이 그날 찍은 촬영분을 온라인으로 공유하면서 영화를 만들었죠. 반종 감독은 나 감독이 작업한 내용물에 대해 코멘트를 해주셨다,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인 권한을 줬다 라면서도 그동안 영화 작업을 한것 중에 이번에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가장 큰 이유는 나 감독이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래서 중압감과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메일로 작업물을 보내기 전에 완벽한지 충분한지 생각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라고 털어놨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랑종엔 나홍진 감독의 색깔이 짙습니다. 현장에선 반종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진두지휘했으나 결국 나 감독의 원격 조정으로 랑종이 나 감독 색채의 작품으로 완성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랑종의 총 제작비는 43억 원으로 손익분기점은 50만 명입니다. 지난 14일 개봉에 이틀 만에 누적 관객 수 25만 3,398명을 모았으며 현재 박스오피스 1위입니다. 나홍진이 제작했다는 것부터 시작된 랑종에 대한 관심이 실 관람객까지 만족시켜 흥행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을 수도 있는 영화 관련 여담을 들려드립니다. 녹이민의 시네락.